아, 신랑 신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두 분이 이제부터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분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기가 있어야 하듯이 결혼한 부부에게는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때로는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내된 사람은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두 분은 부디 정신적인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행복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 분만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신 야가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정성껏 위해드리고 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는 가운데 두 분의 사랑은 더욱 두터워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위해드리는 마음으로 자기 형제를 대하고 일가 친척을 대하면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나아가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들을 출발하는 두 분은 이런 점들을 이해하면서 부디 행복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태어나기도 어려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요. 많은 사람 중에서 평생 짝을 찾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듯 평생 별필을 만났으니 이보다 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가지기는 쉬워도 그 가진 것을 지켜나가기가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러하니 항상 오늘 축복의 시도를 잊지 말고 항상 살 여리띠를 품고 밤을 보듯 그렇게 서로 보며 살기를 기원하면서 평생 반려자 동반자로 오늘 첫 매드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있습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참으면서 인내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또 이력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Sure, we can 있습니다. 긍정적인 항상 그래요,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서로 다 갖고 출발한다면 바로 we can, 우리의 행복은 바로 신랑 신부의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례사를 가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례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R&B